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콤달콤 맛있는 파래 무침을 할 거예요. 이 파래는 250g, 이 무는 350g 준비하시면 돼요. 파래는 그냥 손으로 살랑살랑 이렇게 씻으면서요. 한세번 정도는 그래도 헹궈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씻어가지고요. 물을 꾹 짜주셔야 돼요, 이렇게. 자, 파래를 건져놓고 쭉 까서 놔두고요. 이제 물을 좀 썰어줘야 돼요. 무에도 결이 있어요. 자, 여기가 윗부분, 이렇게 이렇게 썰은 것보다 옆으로 이렇게 결대로 썰어주시면 저는 책임지가 뚝뚝 썰리지 않고 저 맛있는 것 같아요. 소금 반 수저를 굵은 소금요 해서 조금 절여주세요. 이렇게 꼭꼭꼭 눌러놔야 빨리 절여져요. 청양고추 하나하고 홍고추는 절반만 쓸게요. 그리고 대파도 절반이요. 무가 다 절여졌다 싶으면요, 이렇게 망에다가 소금물만 살짝 빼주세요. 불어서 소금을 좀, 물을 좀 빼줘요. 이렇게 조금 나오네. 이 파래가 이대로 하면 서로 잘 엉기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좀 잘라줘요. 그러면 엉긴 게 덜하거든요. 둘이 친해가지고 서로 막 친구를 찾으니까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. 그래야만이 서로 엉기지가 않아요. 여기에 이제 양념을 할 건데요. 다진 마늘 반 수저. 까나리 액젓이에요. 까나리 액젓 두 수저 넣어주고요. 매실 원액이에요. 매실 원액도 두 수저 넣어주고. 식초예요. 식초는 가정의 기호에 맞게 넣으셔요. 식초도 두 수저. 세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수 그리고 썰어놓은 파랑 고추 같이 넣어주고요. 깨도 좀 넣어주고 톨톨톨 털어가면서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엄청 얘네들이 파래가 서로 엉기거든요. 서로 딱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파래보다 무가 더 많은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. 바락바락 주물러야만이 이 파래가 풀어 흩어지거든요. 그래서 빡빡빡 주물러주세요. 그리고 밥상에 넣을 때는 깨를 떨리는 손으로 살짝 덮쳐주고. 자, 어떠세요? 아주 간단하죠? 몸에 좋은 파래김치, 특히 장이도 너무 좋아요. 오늘 저녁에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